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4에서 선보인 신형 로봇 볼리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 삼성전자가 집안을 돌아다니고 가전제품을 작동하며 빔 프로젝터 영상을 재생하는 공모양 로봇으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CES 2024 콘퍼런스를 통해 AI 컴패니언으로 정의한 볼리 로봇을 선보였는데요. 사용자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반려 로봇이라는 의미입니다. 볼리는 본체에 장착된 빔 프로젝터로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벽에 표시하거나 음성 명령을 받아들여 다른 가전제품을 동작할 수 있는 기능과 사용자에게 정해진 일정을 알려주는 등 인공지능 비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볼리를 올해 안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선보였던 시제품과 달리 실제 상용화를 계획하고 개발됐다는 의미인데요. 볼리와 같은 생활 밀착형 로봇이 앞으로 가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포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가정용 로봇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쉽지 않고 소프트뱅크와 아마존 등 다른 기업도 비슷한 전략을 시도했지만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볼리가 실패한 제품으로 남는다면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진출 의지가 크게 꺾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여러 가전제품 가운데 다수는 10년 전만 해도 거의 보급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가정용 로봇도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